네, 아주 예쁜 가족용 앰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버즈비TV 고품격 악기 오라이트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가족용 앰프요. 네, 그렇습니다. 업소용 아니고요. 네, 아주 약간 생소한 색감의 오렌지 앰프를 네. 보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하얗게 예쁘게 여기 위에서 봐야지만 오렌지 색깔을 딱 한 줄 볼 수 있고요. 나머지는 뭐 오렌지 색깔이 뭐 로고에 조금 있는 거 말고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새하얗게 해놓으니까 정말 예쁩니다. 정말 예쁘네요. 정말 예쁜데 관리하기가 좀 쉽진 않겠다. 이 때가 예. 좀 타긴 타겠다. 이 생각이 좀 들긴 됩니다. 그 우리 까만 것도 있는데. 네. 까만 건 좀 너무 까매. 네, 너무 까매요. 좀 뭐랄까 오렌지의 그런 디자인적인 그런 심미성을 좀 깎아먹는 네, 이렇게 잘 뭐랄까.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앰프인 것 같고 이 하얀색이 정말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뭐냐? 과연 예쁜 데만 포커스를 맞추느라 사운드를 똑바로 못 잡은 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충분히 해볼 만한 네, 저도, 그런 사이즈인 거죠. 네, 저도 가정용은 오렌지를 쓰는데 네. 아이, 집에서 쓸 때도 그 흉폭기가 남아 있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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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소리가 작아도 어떤 느낌이냐면은 예. 그 오렌지가 굉장히 그 강력한 그 사운드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조그만한데 가도 그 악바리 근성이 남아 있어가지고 예. 애가 피라냐 같아. 피라냐. 예, 맞아요. 등치는 예. 작은데 지랄 예. 맞은 거 예. 있잖아요. 그래갖고 뭔가 약간 앰프가 예. 코카스페니얼 새끼 뭐 이런 거 같아요. 예. 자기의 뭐랄까 그 흉폭함을 조그만 몸집에서 감당을 못 해내는 것 같은 예. 그 위화감 같은 게 조금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어떨지 궁금합니다. 예, 보통은 이제 개인이 있잖아요. 네. 개인 채널이 있잖아요. 울트라 개인, 뭐 클래식 개인 개인 네. 채널인데 오렌지는 더리랑 클린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죠. 더리가 맞아요. 네, 더리가 맞아요. 더럽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렌지는 더리가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50주년 기념 모델인데요. 벌써 오렌지 앰프가 50주년이 됐네요. 68년도부터 2018년까지 그렇죠. 만으로 50년이 네. 됐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위에 보시면은 뭐 노브 구성은 여러분들 그 원래 내가 잘 몇 살이야? 알고 계시는 66년생인데 네, 선생님이 그럼 이제 만으로 52, 네. 한국 나이로는 53, 그렇죠? 네. 예. 네, 노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노브 구성 그대로고요. 네, 옆에 폰 있고 그 옆에 옥스 그리고 클린 더티 나누는 네 토글 스위치 그리고 더티 볼륨 3밴드 이퀄라이저 그 다음에 게인양 클린 볼륨 인풋 이렇게 있습니다. 뭐 후면부에는 온오프밖에 없죠. 네, 온오프와 풋스위치 연결할 수 있는 단자밖에 없습니다. 이게 다입니다. 스펙 다 살펴봤고요. 네, 그리고 이게 지금 159,000원에 출시가 되어 있는데 버즈비 독점입니다. 네, 버즈비만 근데 들어왔어요. 그냥 오렌지색 그게 18만 얼마인가 그랬어요. 네, 네. 그러니까 50주년 기념이 더 싸. 그러네요. 네, 네. 더 이쁘고 더 싸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거 빨리 사세요. 이거 네. 이게 독점이라. 네, 이게 기본으로는 2015년도에 그 남시에서 처음으로 공개가 됐던 뉴 크러쉬 콤보 앰프 시리즈인 건데요. 조금 이제 뭐 큰 12도 있고 20도 있고 35도 있고 이런 식인데 이게 이제 50주년 기념으로 화이트 리미티드 그냥 색깔만 변경돼 가지고 기존에 알고 계시던 그 크러쉬의 사운드를 그대로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 재미가는 좀 없어요. 왜 보통 조그만 앰프 가정용 사시면 챔피언 20이라는 거 사시면 뭐 딜레이 달렸고 네, 맞아요. 네, 그렇죠. 뭐 비브라토도 있고 뭐 코러스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게인도 막 뭐 헤비 게인 뭐 네. 인세인 게인 막 이렇게 있는데 이건 그냥 락커버브랑 거의 비슷합니다. 네. 오렌지는 모델링 이런 걸 잘 안 잘 안 해요. 네. 네. 그냥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꼬장꼬장한 네. 그 사운드 하나 그거 가지고 그냥 승부를 하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대에는 되게 뭐랄까 혼자 완전 마이웨이를 걷고 있는 흔치 않은 브랜드. 흔치 않은 브랜드. 그래서 이펙트 같은 거 많이 쓰시는 분들은 집에서 이펙트 플랫폼으로 쓰기에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기 뭐 집에 이제 뭐 이펙트 보드는 하나 짜 놨는데 네. 이거를 지금 뭐 모델링에다 꽂으니까 뭐 이건 섞여서 막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그냥 클린 채널 하나 네, 해 놓으시고 그냥 집에서 간단하게 연습하거나 사운드 모니터 하기에 정말 이펙터의 플랫폼으로 사용하기 좋은 앰프. 사운드 들어볼게요. 클린입니다. 지금 코러스랑 딜레이 넣습니다. 어우, 좋다.
이게 지금 밥 뺀 소리죠? 팬이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플랫폼으로 사용을 해서 지금 클린에 놓고 이것저것 다 밟고 한번 사운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바꿔볼까요? 싱글코일로 바꿔서 역시 클린부터 모니터를 해보겠습니다. 오렌지가 험버커 싱글을 되게 타요. 타긴. 네. 네, 싱글에다 놓으면은 그 흉폭해지는 건 더하고 소리는 좀 작고요. 자책인 사운드 들어볼게요. 예. 들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사운드 다 들었네요. 또 네. 예쁘고 그리고 역시나 그 앰프 게인을 넣었을 때 약간 이 사이즈가 좀 감당해내지 못하는 그 특유의 오렌지 네. 특유의 네 그 이런 새끼 같은 이런 데도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소리가 막 이렇게 막 삐져나오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네, 흉폭함을 감출 수 없는 역시 오렌지 특유의 그 감성이 묻어 있는 크러쉬 20 같이 보셨습니다.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네, 제가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이뻐서 또 산다. 이런 앰프 처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뻐서 또 산 걸로만 네. 처음입니다. 처음. 네, 집에서 어쨌든 가정용으로 이미 쓰고 계시기 때문에 네. 네, 하얀 거 있으면은 인테리어 효과 아주 좋겠네요. 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50년 마이웨이 화이트 밸런스 잡고 가실게요. 네, 화이트. 네. 네, 이렇게 오늘 크러쉬 20 기념마다 같이 보셨고요. 점수는 뭐 이것도 거의 의미죠. 똘똘이의 범주에 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네. 크게 점수에 의미 부여하지 않는 그런 점수들을 보겠습니다. 네, 점수 몇 되면? 7.0도 7.0, 7.5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모델링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답답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펙트 조금 가지신 분들은 이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네. 모델링이랑 이펙터랑 같이 맞닥뜨리면 진짜 뭐가 뭔지 모르는 소리가 나요. 그렇죠. 이펙터를 아예 안 쓰시는 분들은 집에다 모델링 하나 놓고 이것저것 만져보면서 쓰기 좋은데 네. 이미 보드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요걸로, 플랫폼용으로 하나 네. 사용을 하시면 오히려 이게 사실 그 개인 채널로 바꿨을 때 더티로 갔을 때 그 뭔가 감당 못하는 그런 약간의 사운드가 네. 나는 거지 클린에다 해놓으면 잘 받아내거든요. 네,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오늘 이렇게 50주년 기념 모델 15만 9천 원 버즈비 독점 네 크러쉬 20 네, 화이트 리미티드 에디션 같이 보셨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